대구시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조사단이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로 들어갑니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반려하자 대구시가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조사라는 방식으로 교회 내부를 샅샅이 훑어보게 된 겁니다. 행정조사에는 대구시 역학조사반과 공무원, 그리고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등 모두 199명이 투입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천지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주요 간부의 사택 4곳도 포함됐습니다. 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고의 누락된 교인 명단이 있는지, 그리고 CCTV 등 영상물 확인과 더불어 컴퓨터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은폐된 자료가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신천지 교인의 명단, 집단 고지지 등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컴퓨터 자료 확보, 시설물 설치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자료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4일이 신천지 교회 창립일인 만큼 신도들이 따로 모여 예배를 볼 가능성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서울 컨택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시는 지역 전체 컨택센터 66곳에 대한 전수조사도 벌였습니다. 이 중 13개 센터에서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다수가 이미 발표된 확진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달 말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확산돼 있어 어디에서 어떻게 추가 감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3월 말까지는 컨택센터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방역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십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개인 예방 수칙 준수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실천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TV로 뉴스 김민재입니다.